사진 고르고 있는데 저기 다들 피곤하시죠? 아, 눈이 형님 빠질 것 같아요. 각자가 생각하는 베스트 샷 세 장 네. 정도만 좀 뽑아주세요. 그 사진의 이름도 정하게야죠. 제목. 이름 정하고. 이 사진 굉장히 좋아요. 이거 그렇죠? 이게 뭐 생각된 것 같아요. 이렇게 고르신 거예요? 예예예. 예, 예, 예. 일단 저 단체 사진 하나 고르셨고요. 예, 일곱 명이래요. 예, 일곱 명이. 오 좋다. 아름다운 모습 고르셨죠? 여기까지. 그다음 본인 거 하나 고르셨고요. 굉장히 좀 역동적이죠. 그다음에 저를 하나 고르셨습니다. 예, 예. 끝이래요. 뭐 끝난 거 아니에요? 이게 끝이래요. 아 내용이 있어요, 좀 내용이. 내용이 있어. 우리 둘이 하고. 아 내용. 겉절이들하고 시래기들. 시래기죠, 시래기. 됐다. 내가 뽑은 베스트. 나 다 뽑았음. 이거. 제가 뽑은 베스트 이거 어때요? 좋습니다. 그. 아 너무 좋다. 어 예술이야. 엽서 같아. 엽서. 명수 형도 잘 나온 게 하나 있어서 뽑아봤어요. 정말 별로다. 야 이거 진짜 그 나이 많은데 능력 있는 그런 남자 같은 거잖아. 도둑 셀카. 도찰 도찰. 이거는 정말 연예인 매너가 좋네요. 나 알면서도 저렇게 자연스럽게. 예, 이 사진 이렇게 뽑은 이유가 이 나이가 있으신 우리 저 이분이 조심스럽게 몰래 다가가서 노은철 씨가 사진을 담기 위해서. 원래 그러잖아요.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걸 이분이 모르셨어요. 알면서도 한 겁니다. 알면서도. 이번에 정영돈 씨하고 길이 뭐, 아니, 뭘 챙겨가 길아. 길이가 저 사진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. 봐봐요. 자기가 되게 이 넓은 대자연 속에 외롭게 부족하잖아요. 제목 까메오. 퇴근하는 거. 퇴근. 까메오. 또 내지는 탈락자. 네. 명수 형 사진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봤어요. 그래요? 어? 네. 감독님 음악 좀 깔아주세요. 명수 형의 하루. 명수 형의 하루. 친구 없는 명수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요. 혼자서 우리 명수는 영화를 봐요. 그러자 진이가 왜 혼자 영화 보러 갔냐며 명수 형은 혼을 내요. 혼난 명수 형을 이렇게 좀 이건 인간 극장이에요.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. 그리고 아픈 명수를 재석이 형이 달래줘요. 우리 재석이 형이 달래주는 명수 형.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한데 늘 설명을 어떻게 좀 명수 형. 저는 먹는 음식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사도 먹어요. 설명을 좀 재밌게 해야지. 결국 분위기도 잡아먹었어요. 네, 좀 명수 형. 그리고 또 형 잘해요. 명수 형은 혼자 오늘도 영화를 혼자 보러 가요. 형은 그렇게 해야지. 넘기 전에 이거 하고 해야지. 야, 너가 왜 날 가리키려고 그래. 형 못하니까. 야, 형 도와주려고. 안타까워. 권철이가 이제는 돌려서 얘기 안 한다. 얘 요즘 바로바로 얘기해. 예, 알았어. 예. 그렇게 해야지. 그렇지. 그렇게 해야지. 그렇게 해야 돼. 그렇게. 너무 오라면 안 돼. 너무 그래. 너. 얘기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나오자. 그렇지. 좋은데? 야, 그 사진의 마지막은 이걸로 장식이 돼야 돼. 뭐. 그래서 명수는 섬으로 혼자 떠났다. 뭐 하러니까 진짜 웃긴다. 형돈이는 오늘도 누워있어요. 형돈이는 오늘도 피곤합니다. 형돈이는 오늘도 누워있어요. 형돈이는 오늘은 등 돌리고 누워있어요. 이거 어때? 내가 소리를 만들어 봤어. 내 스스로를. 우와! 만들어봐. 추석이 다가왔어요. 쩌리쩌이라는. 왜 해야지, 왜 해야지. 일단 재밌다. 일단 준하게 재밌다. 추석이 다가왔어요. 쩌리쩌이라는 별명을 받게 됐지요. 대박이었잖아. 뭐 얘기만 하면 이렇게 빵빵 터져요. 뉴욕에 갔어요. 뉴욕에 가서 촬영을 했지요. 거기서 요리 컨셉으로 뭐를 찍었어요. 이제 시청자 반응이 냉담해지기 시작했죠. 정준하는 넉다운이 됐어. 진아야. 아, 내 없는 사정이었어. 내 없는 사진. 일단 저 이거 사진 다들 고르셨으니까 아 신나. 조금 더 좀 재밌는 사진 그런 사진 좀 한번 잘 보세요.